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핀들 샌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기에 만든 작품입니다. 목공을 시작하려면 겪어야 되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도마를 만들거나 또 기본적인 직소 테이블이라던가 몇 가지 만드는 유형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 그것도 목공으로 시작을 하려면 당연히 더 만들어 봐야 되는 것들 중에 이 스핀들 샌더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고민해보니까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과 스핀들 샌더가 회전하는 운동, 두 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구현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 봐야 되는 줄 알고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다시 만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로운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 오래전 영상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저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녹음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입니다. 내용 자체는 자막으로 보시면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영상을 좀 더 짧게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걸 같이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스핀들 샌더라는 것이 상하 운동과 회전 운동, 두 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구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핀들 샌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분이라면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하 운동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몸체 전체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내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기성품들은 모터를 두 개 사용하지 않고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의 모터로 두 가지 운동을 보통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그런데 저희 DIY인 이걸 한꺼번에 구현하기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도 보면 회전하는 몸체의 전체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위아래로 운동을 하는 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스핀들 샌더를 만들려고 하는 분이면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무게를 줄인다던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어렵지만 하나의 모터를 사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회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분의 샌더들은 볼트에 끼워서 보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공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전기 작업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전기 지식을 알아놓으면 활용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댑터와 스위치만 이해하셔도 모터나 LED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하는 분들이 많다면 기본적인 전기 회로에 관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업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